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베이사이드 장로교회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참석 인원은 46명이며 미국 내 참석자는 뉴욕과 뉴저지, 메릴랜드를 비롯한 13개 주에서 해외에서는 코스타리카 등 5개 나라에서 참석했습니다. 교회는 현직에 있는 55세 이하 목사, 강도사, 전도사 50명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세미나는 1991년 개척부터 현재까지 담임으로 시무하고 있는 이종식 목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지난 32년간의 제자 훈련의 과정과 중남미 선교의 성과와 교훈을 나눴습니다. 교회 측은 이번 세미나 총 예산이 5만 불로 밝히고 매해 교회 결산의 남은 절반을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활용해 왔으며 올해부터 보다 폭넓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식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나눔으로써 위기의 시대에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세미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에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필수인 양육과 정착 프로그램, 시대에 맞는 전도 프로그램, 목회자가 가져야 할 목회 철학, 목사와 장로의 관계, 위기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근거리 참가자에게는 등록비와 식사비, 타주 참가자에게는 숙박비, 항공료 등을 더불어 지원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은 청교도와 미국의 부흥운동 비전트립 테마 여행을 떠납니다. 주요 탐방 장소는 미국의 1차에서 3차 대각성 운동과 관련한 주요 유적지로서 미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앤프턴, 윌리엄스타운, 노스필드, 플리머스와 스타브릿지 등입니다. CBSN은 한국은 미국의 부흥운동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복음의 열정과 지성을 갖춘 젊은 20대, 30대의 엘리트 학생 자원 선교사들이 뿌린 희생과 헌신에 감사해야 한다며 미국의 청교도와 대각성 운동의 유적지를 시대별로 탐방하며 청교도 비전여행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교도와 미국의 부흥운동 비전트립 일정은 10월 17일 출발해서 1박 2일 코스며 15인승 신형 디럭스밴과 호텔, 식사, 가이드팁, 입장권 포함해 450불입니다. 최대 12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뉴욕 기독교 방송 여행팀 전화 718-354-5545, 718-414-4848입니다. 한인 형제들과 15세 청소년이 포함된 남녀 6명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된 이들은 특히 피해자를 한 주택 지하실에 감금한 뒤 몇 주간 굶기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는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4일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26살 에릭현, 26살 이준호, 22살 이준현, 26살 이가원, 25살 이현지 씨와 미성년자인 15살 이모군 등 한인 6명을 살인 감금, 증거인멸,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피해자가 20대 중반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로렌스빌에 유치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종교단체의 초청으로 올여름 한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소속이라며 용의자 삼형제의 부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또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됩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법원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14일 재차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 9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보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